스위치가 그 수능에 나올 문법은요, 하나 딱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안 나옵니다.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앞으로 이제 볼 텐데, 3월달부터 볼 텐데, 문법 문제 딱 하나 나오는 게 스위치야. 그래서 보면 스위치 파트만 미리 잠깐 정리해드리면, 주어 동사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어가 앞에 나오고, 다음에 뒤에 꾸며주고, 뒤에 뭐가 나와? 네, 동사가 나오죠. 이런 구조였어요, 그치? 그 주어 동사 일치시켜주는 게 핵심이거든. 근데 주어로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다 외웠던 거죠?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를 주어로 쓸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표현에는 뭐가 있어? 꾸며주는 표현에는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정사, ing, pp, 관계동사, 관계부사, 조수동사, 동격 대시 있죠. 그치? 일단 외웠던 겁니다, 나 앞쪽에. 그래서 보면, 그 대표님 보면, 더 넘버브라는 표현인데, 더 넘버가 어떻게 뭐니? 뭐뭐의 수죠? 뭐가 주어져? 수가 주어지. 그러면 is니 아니? is죠. 근데 언어법은 뜻이 뭐야? 많으냐? 그럼 스튜던트 나왔을 때 뭐가 주어야? 이게 주어야. 많은을 꾸며주는 거고. 뭐가 나와야 돼? 아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그치? 좀 이따 연습해 볼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 개념은 되게 쉬워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who 다음에 is니 아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는 뭐야? 선행사 꾸며주는 그 선행사가 주어야. 이게 주어라고 물어봐야 돼. 아로 하는 거지. 이런 패턴도 있고. 그치? 네,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 거고. 5번은 뭐냐면, 원래 명사 다음에 오브 나오고 명사 나오면 이 전명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게 주어거든,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만약에 앞에 부분표현이 나오면, 이런 부분표현이 나오면, 오브가 나오고 명사 나왔을 때 얘가 주어, 얘가. 그치? 무슨 말이냐면, some of students라고 했을 때 뭐가 주어야? some이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야. 여기다 단복수를 맞춰줘야 돼. 그치? 네, 한번 쭉 다시 하고 나서 빨리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부분표현에 뭐가 있다? all, most, some, the last, 분수표현, half, majority 등이 있다. one of 마찬가지죠. one of 다음에 일단 뭐 나와야 돼?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지. 그리고 is랑 are 나왔을 때 얘가 주어가 아니라 원이 주어니까 얘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빨리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말로 설명하지 않고 문제로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한 거거든. 네, 빨리 볼게요. 오늘도 모든 문법은 응용이 중요하니까, 네, 내용 보시고,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이거 설명해 놓은 거고, 나중에 프린트로 필요하면 드릴게. 네, 1번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주어니? 이게 문제거든요. 주어를 못 찾는 문제가 커져요. Some people이 주어지. 그 invited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치? 뭐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돼? pp를 꾸며주겠죠? 이게 주어지. 주어 동사를 꾸며주겠지. 뭐로 가야 돼? is. believe이 주어져. 동격 대수를 꾸며주겠거든요. 위로 가고 있죠? 뭐로 가야 돼? max. 주어가 단수니까 max로 가야 되겠지. unknown버거티 뭐라고 했지? 만일이라고 했죠?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야. 뭐로 가야 돼? 해부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꾸며주는 표현 나오고, 동사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글은 독해에서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죠. 그치? 뭐 중간에 단어를 좀 모르더라도. 다시 연습합니다. 두 번째 거. 후가 뭘 꾸며주겠니? 후가 꾸며주는 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뭘 꾸며주는, 코트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뭘 꾸며주는 거야? 맨을 꾸며주는 거지. 맨이 단수니까 아가 아니라 이즈죠. 대신 꾸며주겠죠? 남겨졌대. 근데 뭐가 남겨진 거니? 냉장고가 남겨진 게 아니라 포테이토가 남겨진 거지. 단수죠. 그럼 맞는 거지. 그치? 단수니까 포테이토가. 맞죠? 네, 다시. 대신 꾸며주겠어. 말한대. 그럼 사무실이 말할 일은 없잖아. 그럼 뭐가 말하는 거니? 임플로이스가 말하는 거지. 복수지. 그럼 스픽스가 아니라 스피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렵죠, 애들한테. 그치?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거든. 근데 이 대식도 꾸며주네.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네. 이게 동사고. 뭔지 알겠니? 그 집중하지 않는 거야. 누가 집중하지 않는 거죠? 누가 집중하지 않는 거니? 수업이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 거지. 뭐라 해야 돼? is가 아니라 아죠. 이것도 어렵죠. 네, 다시 설명드리면, 잘 봐봐. 관계대명사 나온 뒤에 나온 동사는 뭐가 주어다? 꾸며주는 선행사를 주어다. 선행사를 찾아라. 그치? 네, 두개 했습니다.
다음에 90번. 아, 부분 표현 다음에 오브 다음에 명사랑 뭐가 주어다? 이 명사가 주어다. 팝 부분 표현. 그래서 뭐가 주어? F이 주어야. was. 그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 부분 표현. 뭐가 주어야? is. 그 다음에 some 부분 표현. 뭐가 주어야? information이 주어야. 물어야 돼? has. 이런 식으로. 그치? 10번은 one of 다음에 목숨 명사지. 뭐가 주어야? one이 주어지. one이 주어니까 어디로 가야 돼? good로 가야 되겠죠. 설마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다가 s나 es 붙는다는 걸 모르진 않겠지, 설마? 그치? 주어가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붙는다는 문법이죠? 네. 이거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적용 연습을 하면, 뭐가 주어죠? 어넘버가 주어니, 갤럭시스가 주어니. 갤럭시스가 주어지, 말은 갤럭시스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아지. 그지? 다음 이거 뭐가 주어입니까? 오이가 주어지. 후루 꾸며주는 거냐, 여기까지. 모이가 단순이니까 물어야 돼? is. 북스가 주어지? pp를 꾸며주는 거죠? 물어야 돼? 아. 이거 뭐가 주어니? 4번. 옳은 부분 편이라고 했지? 뭐가 주어야? 밀크가 주어야, 밀크. 이거 물어야 돼? has. to third는 3분의 2야, 분수 표현이야. 뭐가 주어야? land가 주어야. 물어야 돼? is. 이거 잘못 보면은, 어, 이게 s부터 복수 아니야?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분 표현이야, 부분 표현. 아세요? 네, 다음에 most 부분 표현이에요. 뭐가 좋아요? books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contain이 나와야 되겠죠. best way가 좋아요. to를 꾸며주고 있어요. 단수죠? is. 번호 부분은 뭐가 좋아요? 그렇죠? 뭔말 수니까 넘버가 좋지. 단수가 단수야. 이렇게 뭐 나와야 돼? has.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한다. last 부분 표현이야. 얘가 좋아요. 일로 가야 돼. majority 부분 표현이야. 얘가 좋아요. 일로 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빌림이 꾸며주고 쭉 꾸며주고 빌림이 주어니까 이들로 가죠. 그 employee가 주어져 꾸며주고 있죠. employee 복수니까 물어야 돼. need. 그 다음에 아 보면 닥터로 가고 쭉 가고 있고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네. 닥터가 주어네. 그치? 물어야 돼. is. 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갈게요. 14번까지만 일단. 아 14번 들어가면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해석을 먼저 들어가면 너는 아 걸어보고 산책한 적 있니? 이른 봄날 아침에 새들이 만드는데 그대 소음을 만들죠. 시끄럽게 하는 거지. 들판에서. 그리고 부드러운 봉우리가, 나무의 봉우리가, 어, 멀리어 주어네. 그니까 이게 말 틀렸죠. 아지. 봉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 나타나기 시작하죠. 냄새인데 신선한 냄새가 공기 중에 있고, 레이가 주어지. 꾸며주는 거니까. 그지? 그니까 뭐야. 이것도 아죠. 태양의 광선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프리에서. 자연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지금 명사 다음에, 꾸며주는 표현 나오고 동사 나와서 일치시켜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것도 밑으로 한 번씩 해봅시다. 답만 맞춘 거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왜 이걸 왜 하느냐면 학교 시험에서 내신도 마찬가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책이 있으면요 그걸 바꿔요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고 문법 문제를 바꾼 상태로 문법을 낸다고. 교과서들 안 내고 이제는.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Every man 이죠. 단순히 목순이 단순이죠. 맞죠? 아세요? 그 다음에 위치가 꾸며주고 있죠? 뭘 꾸며주고 있죠? 뭐가? 몰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 해 이거 뭐지? 뭐가 주니 이거는? 뭐가 주어져? 브로드 카테고리스가 주어지.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답 몇 번? 2번. 뭔지 알겠어? 네 이런 문제 고맙죠?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거. 그치?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해석할 필요도 없고. 문법 문제는 해석이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면 문법 문제 답을 모를 때 해석을 하는 경우 답을 완전히 알겠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볼게. treating eye disease가 주어야. 눈 질병을 치유하는 거야. 그럼 단수의 복수니. 단수죠. ing는 단수 치유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s지. 그지? 이건 뭐가 주어죠? 아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 여기 볼게. 연구자들, 어디 연구자들? 여기 있는 연구자들이 개발할 때 뭘 개발하고 있냐면 소프트 컨택 렌즈를 개발하고 있죠. 꾸며주고 있지. 꾸며주니까 뭐로 가야 돼? 컨테이닝이지. 동사를 꾸밀 수는 없잖아. 그지? 자, 밑에 들어가면, about, 이거 퍼센트죠. 부분 표현이라고 했지.
뭐가 주어야? 메디케이션이 주어야. 메디케이션 단수잖아. 물어봐야 돼. stay?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s containing sticks 이렇게 하는 거죠. is containing 네. sticks. 그 다음에 뭐냐? 5번. 이제? 네. 한 번 더 해볼게. 자, 좋은 생각이 제일 쉽습니다. 네, 보면, 아. 여기도 보면, 뭐가 주어니, 일단? 뭐가 주어죠? 좋은 옷은 안 되는데? 뭐가 주어니? recall 하면 4분의 3이거든. 분수 표현이야. 부분 표현이라고. 뭐가 주어니? 얘가 주어야. 에이드 맞는 거지. 네? cross the end 지나는 거니까, 뭐, 평행구조 모르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담임자 이제 좀 이따 하고. 3번 먼저 보면, 3번에 뭐가 주어일까요? 뭐가 주어져? 댄스 클라우드 나왔고, 되게 꾸며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지? 쭉 꾸며주죠. 여기까지지. 그치? 그럼 댄스 클라우드가 주어지. 단수잖아. 물어봐야 돼. S 나와야죠. 동사에. 답은? 3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일치 파트 제일 중요한 파트를 한번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자세히 문법 설명을 안 하고, 문법 설명 예전에 했던 걸 대체하고, 이거 문제풀이 적용하는 거 연습을 간단하게 시킬 거니까, 네,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다시, 해봐봐. 이것도 강의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공부하시면 해보시고요. 다시,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라, 일단. 주어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칙하는 표현들 역시 이거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다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the number of와 a number of가 많이 나온다.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게 관계대명사에 나온 뒤에 나온 동사의 주어는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선행사가 주어다. 이해되지? 그리고 부분 표현 다음에 오브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가 주어다?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그렇다면 그게 부분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치? 뭐라고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데 뭐가 주어야? 원이 주어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동사는 네, 단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